117일째고요.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영어 지문을 한 문장씩 분석을 하면서 우리말로 옮기는 훈련이에요. 자, 한 문장씩 분석을 하겠습니다. Animals communicate with each other in different ways.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죠. 자, 동사를 먼저 찾는 거니까 예, 동사가 communicate예요. 시제가 현재 시제죠. 동물들은 communicate, 의사소통하다. 의사소통한다. 서로와 함께. In different ways. 다른 방식으로. Some insects, such as ants, use smells to tell other ants there's food over there. 자, 여기까지 한 문장이죠. 자, 동사는, 예, 어딘 겁니까? 예, use. 요거죠. 예, 현재 시제입니다. Some insects such as ants 그랬으니까 자 개미와 같은 그 몇몇 곤충들은요 냄새를 맡아요. 예, 예 tell other ants 예, 말하기 위해서 다른 개미들한테 요라고 there's food over there 저기 먹을 게 있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냄새를 이용합니다. Bees communicate by sight. They do a kind of dance to tell other bees the location of flowers.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죠. 자, 동사는 communicate. 현재 시제입니다. Bird들이죠. Bird들은 의사소통한다. By sight. Sight는 이제 모습, 광경, 시력, 이런 거죠. 자, 시력으로 의사소통을 해요. 그러니까, 봄으로서 예, 의사소통을 합니다. 예, 모습으로 예, 의사소통을 한다. They do. 자, 그들은요. 자, 두가 또 동사죠. 합니다. 일종의 춤을 한다는 얘기는 춤을 춘다는 얘기죠. 자, 그들은 일종의 춤을 춰요. To tell, 말하기 위해서 다른 벌들에게 위치를, 뭐의 위치입니까? 꽃의 위치. 예, 요걸 말하기 위해서 예, 춤을 춘다. Many mammals, such as elephants and whales, exchange information by sound. 자,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자, 동사는요. 어떤 겁니까? exchange. 자, 현재 시제입니다. 자, 많은 매물, 포유동물들이죠. 뭐와 같은, such as 뭐와 같은. 자, 코끼리와 고래와 같은 많은 포유동물들은 교환합니다. 정보를 by sound요. 소리로. 예, 소리로 교환을 해요. We humans use language. That is a system of symbols to represent ideas. 자,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동사는 use, 시제, 현재 시제. 자, 우리 인간은요, 사용합니다. 언어를 사용을 해요. That is, 즉, 다시 말해서, 말하자면, 이런 뜻이죠. 즉, 자, 언어가 뭐냐? A system of symbols. 자, 상징책이죠. 상징의 책이에요. 자, 뭐 하기 위한? 자, idea, 관념, 뭐, 어떤 생각. 요거를, 자, represent, 나타내다. 자, 관념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체계. 이게 언어죠. 예, 이 언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한 문장씩 다시 우리말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자, 동물들은, animals communicate. 자, 동물들은, 의사소통한다. 의사소통한다. 자, 서로를 써야 되겠죠? With each other. 서로 의사소통한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네, 다른 방식으로. In different ways. 의사소통한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장. 자, 개미와 같은. 개미와 같은, 일부 곤충들은 use, 예, 냄새를 예, 이용한다. 자, 이것을 뭐뭐하기 위해서 이래도 되고 냄새를 이용하여 자, 뭐뭐요 결과적으로 쭉쭉쭉 투병사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개미와 같은 곤충들은 냄새를 이용하여 이렇게 다른 개미들에게 이용하여 다른 개미들에게 저기에 먹을 게 있다. 라고 tell 말한다.
되죠. 개미와 같은 일부 곤충들은 냄새를 이용하여 다른 개미들에게 제게 뭘 것이다 라고 말한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Bees. 자, 벌들이죠. 벌들은 by sight를 어떻게 할까, 이거? 시각으로 이렇게 할까? 네, 시각으로 의사소통한다. 그들이 뭐예요? 벌이죠. 벌은 그렇게 할게요. 자, 벌은 일종의 a kind of, 일종의 춤을 춰서 다른 벌들에게 꽃의 위치를 말한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냥 쭉쭉쭉쭉 이어나가면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벌들은 시각으로 의사소통한다. 벌은 일종의 춤을 춰서 다른 벌들에게 꽃의 위치를 말한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장 갑니다. Many mammals, such as elephant. 자, elephant가 코끼리죠. 자, 코끼리와 고래, whale, 고래와 같은, such as, 많은 mammal, 포유동물들은, 소리로 information, 정보를 교환한다. 됐죠? Many mammals, such as elephants and whales, exchange information by sound.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we humans, 우리 인간은 언어, 즉, 아이디어, 관념이랄게요. 관념을 나타내는, 상징체계, a system of symbols, 상징체계를 이용한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We humans use language that is a system of symbols to represent ideas. 자, 이렇게 해서 우리말로 옮겨봤고요. 자, 단어 한번 체크하고 마치겠습니다. Communicate, 그러면 의사소통을 하다, 연락을 주고받다, 전달하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insect, 그러면 곤충이고요. Location, 위치. 그 다음에 sight, 광경, 모습, 시력, 봄, 보기 이런 뜻이고, mammal, 그럼 포유동물이죠. 자, 그 다음에 that is, 그럼 즉 다시 말해서 말하자면 이런 뜻이고, symbol, 그러면 상징, 부호, 기호 이런 뜻이죠. represent, 나타내다, 표현하다, 상징하다, 대표하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서 공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